신체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스포츠인 농구에서는 포지션에 따라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특히 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센터와 팀의 공격 운영을 조율하는 포인트가드를 맡는 선수들의 키 차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 중 수비수를 뛰어넘어 덩크를 꽂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든 공격을 막으려 애써보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아 흑역사가 만들어진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이 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선수인데요. 한때 우리나라 농구 팬분들 사이에서 악마라고 불렸던 남자, 바로 제이슨 테리입니다. NBA에서 무려 19년이나 플레이했던 테리는 신장 188cm, 체중 84kg의 왜소한 신체 조건이었지만 양계 가드 포지션을 모두 소화 가능한 듀얼 가드였기 때문에 득점력과 패싱력을 고루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스틸 능력도 꽤 준수해 공수 양면에서 쏠쏠한 활약을 해줬던 선수였습니다. 작은 신장임에도 강심장 클러치 능력을 보유해 중요한 순간 빅샷을 터트린 적도 많았으며, 그의 별명인 더 제트와 어울리는 제트기 셀레브레이션까지 곁들여 상대팀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데 일가견이 있었는데요. 제이슨 테리는 1977년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태어났고, 모교인 프랭클린 고등학교에서 탁월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에이스로 활약하며 팀을 2년 연속 주 챔피언십에도 등극시키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구 명문대인 애리조나 대학교에 입학해 3학년까지는 벤치 멤버로 출전하긴 했으나 팀의 키 식스맨으로서 아주 효율 높은 농구를 구사했고, 2학년이었던 96-97 시즌에는 감격적인 팀의 NCAA 첫 우승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주전으로 플레이한 졸업반 시즌에는 평균 21.9득점, 5.5시스트, 2.8스틸로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했고, 3점슛도 무려 40%에 육박할 정도로 내외각을 가리지 않는 득점포를 시즌 내내 보여줬습니다. 애리조나 와일드캐치 역사상 커리어 통산 1000득점, 200개의 스틸을 기록한 선수가 테리가 유일할 정도로 대단한 퍼포먼스를 펼쳤던 그였는데요. 학창시절 꾸준히 우승을 맛보며 자신의 농구력도 끊임없이 성장시켜온 테리는 애리조나 대를 졸업한 1999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신청했고, 1라운드 10번째 순위로 애틀랜타 호크스의 지명을 받으며 드디어 빅리그 진출에 성공하죠. 바로 이전 시즌 애틀랜타는 디켄비 무톰보, 스티브 스미스, 무키 블레이락을 중심으로 프로 2라운드까지 진출하는 훌륭한 팀이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1, 2라운드에서 탈락하며 벽에 부딪혔고, 결국 1999년 오프시즌 리셋 버튼을 누르며 무톰보를 제외한 주축 선수들 다수가 팀을 떠나 로스터가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리그 25위의 처참한 공격력으로 인해 99-2000 시즌 고작 28승밖에 거둘 수 없었고, 테리도 대부분 벤치에서 키 식스맨으로 출전하긴 했으나 NBA의 높은 벽에 고전하면서 처참한 공격 효율을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2000년 오프시즌 동안 팀의 주득점원이었던 아이제이아 라이더가 LA 레이커스로 팀을 옮기며 두 시즌 만에 테리에게도 선발 출전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고, 놀랍게도 완벽히 잠재력을 터뜨리면서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2000-2001 시즌 그는 팀 내 최고인 19.7득점의 화끈한 공격력과 함께 NBA 3점 라인에도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며 서서히 에이스 본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3년차가 된 2001-2002 시즌에는 밴쿠버에서 건너온 샤리프 압둘라임과 함께 원투펀치를 구축하면서 예전 고구마 100개 먹은 시절보다는 좋아진 공격력을 선보인 애틀랜타의 성적도 덩달아 조금씩 좋아졌는데요. 특히 2002년 1월 펼쳐진 댈러스 매버릭스전에서 테리는 커리어 하이 46점을 쓸어담으면서 폭발력을 과시했고, 다음인 2002-2003 시즌 시카고 불스전에서는 커리어 첫 트리플 더블까지 작성함과 동시에 패싱 게임에도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틀랜타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꾸준히 입지를 다져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테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는 리그를 대표하는 약체팀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결국 2004년 오프시즌 테리는 커리어 두 번째 팀인 댈러스 매버릭스로 트레이드 되죠. 그래도 댈러스는 2000-2001 시즌부터 무려 4년 연속으로 50승 이상을 거둔 강팀이었으며, 더크 노비츠키, 마이클 핀리, 제리 스택하우스 등 수준급 공격력을 갖춘 선수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공격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테리에겐 호재였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전까지 댈러스의 공격을 이끌었던 승상 스티브 내쉬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이는 그에게 또 다른 부담감으로 작용했고, 많은 댈러스 팬들도 약체팀 에이스였던 테리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요? 2004-2005 시즌 테리는 완벽히 팀에 녹아든 모습으로 커리어 처음으로 50% 야투율과 40% 3점슛 성공률을 동시에 넘겨버리는 놀라운 공격 효율을 보여주며 내쉬의 빈자리를 전혀 느낄 수 없게 하는 활약을 펼쳐 보이면서
그를 향한 댈러스 팬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한순간에 좋게 바뀌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슛을 성공시킨 후 비행기가 나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셀러브레이션을 선보이면서 그에게 더 제트라는 별명까지 붙여지게 되었고 댈러스도 정규 시즌 58승이나 거두며 프로 2라운드까지 진출할 수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내시의 피닉스 선즈를 만나 탈락하긴 했지만 댈러스는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인 2005-2006 시즌 60승 고지를 밟아버린 댈러스는 이 기세를 몰아 2라운드에서는 서부 1위를 수성하고 올라온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격파하고 서부 컨파에서는 다시 만난 피닉스를 상대로 복수에 성공하며 NBA 파이널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렇게 대망의 파이널에서 만난 상대는 바로 신성 드웨인 웨이드와 공룡 센터 샤킬 오닐이 이끄는 동부 2위팀 마이애미 히트. 처음 밟아본 파이널 무대 1차전에서 테리는 37분 동안 32점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치며 가장 중요한 팀의 시리즈 첫 승을 견인했고 이는 파이널이 처음이었던 선수 중 30플러스 득점을 기록한 마이클 조던, 숀 캠프, 팀 덩컨, 앨런 아이버슨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선수였을 정도로 대단한 퍼포먼스였습니다. 테리는 파이널 시리즈 평균 22득점을 폭발시키면서 에이스 더크 노비츠키에 이어 팀 내 두 번째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으나 2승을 거둔 뒤 신내림 받은 웨이드의 역대급 활약으로 내리 4연패를 당해버리며 아쉬운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죠. 2006년 오프시즌 테리는 댈러스와 6년 50밀리언 달러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버릭의 일원으로 커리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프랜차이즈 최고 기록인 67승을 거둔 다음 2006-2007 시즌 서부 1위를 수성해버리며 부풍 기대감을 안고 올라선 프로비였고 테리도 정규 시즌 동안 고감도 슛감을 유지하며 우승에 대한 열망이 극에 달해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8위로 올라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충격의 2-4 업셋, 굴욕적인 1라운드 탈락을 해버리면서 우승의 꿈은 초장부터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이후에도 댈러스는 꾸준히 50플러스 승을 거두며 프롬 무대의 모습은 드러냈으나 번번이 1, 2라운드에서 탈락하며 정규 시즌용 팀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테리는 그동안 식스맨으로 역할을 바꾸어 2008-2009 시즌에는 식스맨 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프롬에서의 성적과는 이어지지 못하면서 점점 나이만 먹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만으로 33세가 된 테리는 댈러스에서의 7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고 더 이상 우승의 꿈을 미룰 수 없다는 걸 직감했는지 2010년 오프시즌 오른쪽 3두근에 우승 트로피 문신까지 새기며 다시 한번 전의를 다집니다. 그런데 이 문신의 효과가 정말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시즌보다 낮은 서부 3위에 오르며 이번에도 2라운드쯤에서 탈락하겠거니 했으나 이게 웬일? 2라운드에서 만난 LA 레이커스를 4-0으로 스윕해버리더니 서부 컴파에서 만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마저 4-1로 가볍게 눌러버리고 5년 만에 다시 NBA 파이널 무대에 올라서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만난 상대는 5년 전 댈러스를 무너뜨리고 우승을 차지했던 마이애미였죠. 하지만 마이애미는 드웨인 웨이드,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 보쉬라는 역대급 빅3가 있었던 우승 후보 0순위의 초강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이애미의 우승을 점쳤습니다. 그런데 노비치키의 극적인 역전 레이업 슛으로 원정 경기였던 2차전을 잡아내고 시리즈 동률을 만든 댈러스는 홈 3연전 중 4-5차전을 따내며 우승에 단 한 걸음만을 남겨놓게 되었고 결국 6차전까지 승리로 장식하면서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격적인 우승에는 시리즈 내내 끊임없이 비수를 꽂아댄 악마 테리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는데요. 시리즈 향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했던 5차전 경기에서 30분 동안 플레이하며 21득점, 4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1987년 마이클 쿠퍼 이후 처음으로 파이널 경기 때 벤치에서 나와 20플러스 득점, 5플러스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되었죠. 또한 우승을 결정지은 마지막 경기에서는 양팀 최고인 27점을 폭발시키며 그가 왜 악마라고 불리는지 제대로 각인시켜줬습니다. 테리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우승을 차지한 이후 한 시즌 더 댈러스에서 뛰고 12-13 시즌에는 보스턴 셀틱스에서 1년을 뛰며 르브론에게 굴욕적인 인요페이스를 당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좋은 식스맨 자원으로 보스턴의 플롭 진출에 기여하기도 했죠.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에서 1년, 휴스턴 로켓츠와 밀워키 벅스에서 각각 2년을 뛰고 무려 만 40세의 나이로 길고 길었던 NBA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마이애미 히트의 팬인 저로서는 클러치 슛을 쏘는 족족 터뜨렸던 테리의 악마 같은 모습을 정말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또 그만큼 얄밉기도 했던 선수였지만 식스맨으로 NBA에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며 큰 부상 없이 장수했던 모습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자신의 모교인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로 부임해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는 더 제트
제이슨 테리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